네, 여러분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1과의 세 번째 문법사항이죠. 형용사적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는요, 내가 앞에다가 일부러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용법 세 가지를 갖다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투부정사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한번 듣고 오는 게 좋아. 근데 얘는요, 콕 집어서 형용사적 용법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이 파트에서는 뭐를 갖다가 물어보냐가 궁금해가지고 얘를 클릭을 했을 거야. 자, 그럼 같이 들어봅시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요, 내가 봤을 때는 시험 포인트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해석. 해석을 갖다가 너네가 잘 알고 있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느 자리에서 쓰이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형용사적용법은? 야, 형용사가 말 그대로 뭐 물어보는 거죠? 뭐를 수식하는 거죠? 뭘 물어봐? 물어보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죠? 명사를 수식하잖아. 무슨 받침으로 한다고 그랬죠? 형용사는? 그쵸? 니은? 니을 받침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였어요? 예를 들어, I have a book. 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야? To read.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읽을 책이죠? read가 원래 얘들아 뜻이 뭐였어요? 읽다였잖아. 근데 다라는 애가 읽 뭘로 된 거야? 끝에가 을 해서 여기가 리을 받침이 된 거죠. 읽다가 읽을이 된 거야. 그래서 리을 받침이 돼. 그럼 얘는 용법이 뭐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아, 얘가 뭐뭐 할. 여기서 앞에 뭐를 수식하는구나. 명사를 갖다가 수식을 해주는구나. 얘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되게 간단한 거,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는 게 있지만 약간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다른 것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뭔지 봅시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뭘볼 거냐면 두 번째 포인트야. 자, 두 번째 포인트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를 내려고 하십니다. 왜? 뭐다 맞으면 어떡해. 난이도가 막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야지. 다 평이하게 해놓으면은 답은 좀 맞잖아. 그래서 요렇게 약간 너희가 신경을 못쓸것 같은 부분을 갖다가 시험을 내기도 하니까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뭐래요? 꼬리 전치사. 꼬리 전치사가 뭐야? 전치사인데 꼬리가 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얘를 갖다가 일단 봐봐. 내가 뭐를 설명하는지 뒤에 보면 알 거야. I need a pen. 나는 뭐 하대? 펜 필요하대. 그리고 뒤에 문장은 뭐래요? I write with a pen. 나는 쓴대요. 뭘로? 그 펜으로. 그럼 잘 생각해봐. 나는 펜이 필요해. 나는 그 펜으로 써. 그러면 뭐예요? 합치면. 나는 쓸 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펜이 필요해. 뭐 할? 내가 쓸.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도화기를 해봅니다. 도화기를 해보면요. I need a pen 이라고 그대로 써줍니다. 얘는 약간 관계대명사랑 비슷해. 관계대명사도 두 문장에 같은 명사나 대명사가 있을 때 뒤에 거를 지우는 거잖아. 그런 원리로. 똑같은 게 겹치니까요. 그걸 갖다가 빼주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덧붙이는 거야. 나는 펜이 필요해. 내가 뭐할 거야? 쓸. 그렇죠. 근데 주어도 이미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써주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쓸 하고 쓰다를 니을 받침으로 만들어 주려면 뭐를 갖다가 붙이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앞에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를 갖다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얘들아, 내가 write까지 가지고 왔어? 그럼 뒤에 뭐가 남았어요? with이 남았죠. 그럼 여기 얘는 지우고 똑같으니까 얘까지 써주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꼬리가요, 뭐로 남았죠? 전치사로 꼬리가 남았죠? 이럴 경우를 너희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I need a pen to write with 해서 얘가 write에서 끝난 게 맞냐, with에서 끝난 게 맞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굳이 with이 없잖아, 얘들아.
with라는 접지사가 없다. 그래도 니네는 쓸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없어도 되는구나. 신경을 못 쓴다. 근데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with이 있어야 된다고. 왜? 얘가 두 문장으로 나뉘게 되면은 with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내가 펜으로 쓴다라는 말이 되잖아. 이거 만약에 뭐 없어져 봐라. I write a pen. 나는 쓴다. 펜을이야? 아니죠. 펜으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요런 애들이 몇 개가 있냐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줄게요. I need a chair. 의자가 필요해. To sit on. 에서 on이 필요해. Sit on. 그죠? 그 다음에 sit on.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write 에다가 with을 붙이는 거. Write with.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살. 나는 집. 나는 필요해. 집이. 살 집이. 그럴 때는 to live in.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얘기할 게 있어. 뭘뭘에 대해서 해서 talk about. 이런 게 있죠. talk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talk about에서 about에서 끝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등등등. 이래서 너희들이 sit on, write with, live in, talk about 이런 식으로 꼬리가 전치사로 붙는 투부정사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얘도 선생님들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거나 프린트로 주시는 거, 그 부분에 있는 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이번 다음에 나올 세 번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잘 정리를 필기를 해 두시고 잠깐 멈추신 다음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넘어오세요. 자, 이제 얘들아, 대망의 세 번째입니다. 얘는 잘 봐야 돼. 진짜로 이거 내가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질게. 얘는 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좀 들으세요. 갑자기 막 난리를 쳐. 중요하니까. 내가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도 애들이 아, 귀뜸으로 듣고 맨날 틀린다고 문제. 야, 연습 문제 풀 때 맨날 틀리면 그거 학교 가서 맞아요? 안 맞지. 내가 연습 문제를 풀 때 맞아야 학교에서도 가서 맞는 거야. 내가 왜? 신경을 쓰고 그만큼 푸니까. 학교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풀 때 똑같이 신경을 써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연습 문제를 푸는데도 틀려.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당일이라고 내가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초사이언처럼 아이언맨이 돼가지고 막 폭발적인 그 뇌의 역량을 펼쳐내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평소에 잘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잘 봐, 세 번째. 얘는 뭐냐면 think 형입니다. think 형 to. think 형 to 라고 외우시면 돼요. 중국어 think 형 to 라고 외우면 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자, 잘 들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 수식이에요. 내가 아까까지는 명사 수식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맞잖아. 명사를 수식하잖아. 니은 니을 받침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야?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 수식이지. 근데 얘들아, 투부정사는요,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요, 뭔가를 건너 뛰어갖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 명사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걔를 수식하려고 해. 근데 내가 가운데 뭐가 부사가 꼈다 그래서 걔를 갖다가 건너뛰고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는 대상이 발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얘만 예외예요. 띵만 예외야. 항상 영어는 예외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고 그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그거 내가 얘기를 해준다고. 띵으로 끝나는 건 얘들아 원래 형용사가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어디서 꾸며준다고? 뒤에서 꾸며준다고. 예를 들어서 예쁜 꽃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니네가 어떻게 쓰냐? 플라워가 꽃이잖아. 근데 얘를 예쁜 꽃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 beautiful을 예를 들어가지고 붙인다고 한다면. 그쵸? beautiful하고 앞에다가 쓰죠. beautiful flower. 예쁜 꽃. 형용사가 어디 앞에 있어? 명사 앞에 있단 말이야. 꽃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죠. 니네 flower beautiful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것처럼 보통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데요. 자, 띵은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뭐냐면 내가 차가운 거를 need, 원해, 필요해. 그러면 I need, 나는 필요해. cold something이 아니라 I need something cold라고 하죠. cold.
자, 띵으로 끝나는 거는요. 띵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졌다고요? 뒤에서 꾸며진다. 자, something이라고 해보자. 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cold. 차가운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예들과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이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띵형까지 내가 딱 정립이 됐잖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그 형용사에 어디에 온다? 뒤에 온다라는 거 너희가 아시면 돼요. 얘만 알면 끝이야. 자, 그래서 니네 그런 거 있잖아.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그죠? 그러면 Would you like to something?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까? To drink. 먹을. 마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유난히 그날이 더워. 그래갖고 차가운 거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 그러면 차가운 거니까 cold가 들어가야죠. 요렇게. Something cold. 차가운 어떤 것, 뭐 할, 마실. 그래서 얘는 띵, 형, 투가 되는 거죠. 투 동사가 뭐를 수식해줘요? 콜드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앞에 있는 썸띵을 수식을 해주는 거야. 왜? 띵은 원래 형용사가 어디서 수식을 하니까? 뒤에서 수식을 하니까. 되셨어요? 원래대로라면 형용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나? 띵에다가 형용사가 들어가면은 어디에서 준다? 그 형용사에 뒤에서 준다. 알았죠? 띵형투 뭐라고? 띵형투 제발. 띵형투. 이거 애들 너무 많이 틀려. 근데 너무 아까워. 왜? 얘만 하면 다 푸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영작이나 배열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이 순서를 잘 알고 있니? 라고 문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섞거나 막 hold 막 drink, something, to 이렇게 끊어놔. 그러면 니네들한테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맞추라고 한다? 그럼 뭐예요? something, something cold to drink가 되어야지 맞다라는 걸 너희가 아셔야 되는 거야. 풀어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왜? thing, 형, to. 근데 거기 만약에 형용사가 없어. 그러면 cold가 없다면 당연히 뭐예요? thing, 투.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세 번째는 띵형 투였어요. 아셨죠? 요거 세 가지. 세 번째만 딱 기억을 하시고 앞에 두 가지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싹 총정리를 해줄게요. 자, 봅시다. 자, 내가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잘 들어.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해석이 돼야 된다. 얘는 무조건 해석이 해야 된다. 어떻게? 무슨 받침? 그쵸. 니은 니을 받침으로 해석이 되는 걸 너희가 알고 있냐? 를 딱 잡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그렇죠. 오리전치사.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는 하는데 그 투부정사의 동사 뒤에 붙는 전치사가 있냐 없냐를 너희가 잘 판단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있었다고 그랬죠? To sit on, 그쵸. to live in, 그 다음에 뭐야, write with, 그쵸. 그 다음에 talk about, 그쵸. 그런 네 가지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프린트를 나눠주신 게 있다면 거기 있는 거를 유심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동사에 붙는 전치사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뭐였지? 중국어 해봐, 중국어. 그쵸. 띵형투, 띵형 투. 요거. 자, 띵이 만약에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그 형용사에 어디에다가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을 쓴다? 그쵸, 뒤에다가. 그래서 띵, 형, 부 순으로 너희가 영작이나 배열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순서도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다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얘 두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고, 뭐, 예를 들어서, something to drink cold. 이런 식으로 딱 써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잘 제발 가져가셔도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파트에서 오답이 나갈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요거 딱 가져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딱 눌러놓고 이제 내가 계속 쭉쭉 올릴 거예요. 그때마다 영상이 뜰 때마다 같이 공부를 하려면 알람을 받아야 되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